자, 프로 이그리그 2부리그 이제 시작합니다. 뚱이뚱뚱이 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1위. 1패 1패. 아, 이건 아직 시작 안 했구나. 1위 1위로 끝냈습니다. 자, 기록 기사 뭐 이렇게 통산 전적 85%. 자, 한번 조합을 한번 볼까요? 지금 4대4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 도적하고 유령이 암살자인데 암살자만 빼고 암라인부터 싸우면 되지 않을까? 도적 밴하고 유령만 남았을 때는 좀 약간 약하니까. 그래서 도적 밴하고 우리 쪽에 뭐 기사를 가죠. 도박사가 좋은가? 내가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하나를 골라. 뭐 소총수로 가져와. 그리고 탱커는 뭐 적당히 있으니까 무녀를 가져와. 세개다 골라? 아, 내가 다 고르는구나. 그리고 기사. 그리고 뭐 마검사. 이쪽은 광전사. 도박사, 한영술사, 서브를 하나 더 넣어줄까? 아, 성직자. 광의 성직자만 붙어줘도, 그지? 도박사 딜이 미쳤는데? 아, 환영술사가 세미 탱커인가 보다. 그지? 탱이 되게 좋네. 도박사 환영술사도 좋아. 소총수는 좀 딜 너프가 된것 같은데. 도박사가 이게 잘 터져서 그런 걸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유령 어시만 먹어도 적용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난 킬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 처치 관여시에요. 어시만 돼도 됩니다. 4대4부터는 성직자 개떡상이를 해볼게요. 성직자 빨인가? 그럼 성직자를 먹고 들어갈까? 도적 밴하고. 선발 명단 여기 들어갈게요. 두 명은 우리가 좀 미리 키웠죠. 한 시즌 먼저. 두개 밴이거든요. 닌자 밴. 그리고 우리가 먼저니까 무녀 밴하고 성직자 가져가면. 성직자 밴하나? 그럼 내 성직자 우리가 가져가면. 아, 이제 이쪽 이제 스탯이 좋아요. 오른쪽은. 힐이 없잖아. 몽크 가져가던가 해야 되는데. 기사에. 환영술사. 그러면은 광전사 가고 몽크 광전사에 도박사. 아까 좋았거든요. 도박사 하나 갈게요.
그리고 하나는 근접이 있으니까 화염술사 검사? 소총수로 갈게요. 저쪽 그러면 없을 것 같은데? 뒤에 딜러드 키가? 얼음술사 소총수에 성직자에 강철 피부에 좋아. 전술 지시 동시에 사용할 게 있나? 힐러주고 광전사 힐러주고 힐러주고 얼었다 얼었다 살려주고 살려주고 광전사 계속 살려주고 방어망 넣어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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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안에서부터 받아 안에서부터 받아 자 안에서부터 받고 지금 따로따로 나오면 이제 광전사가 포커싱을 안 당해요. 포커싱을 안 당하죠 지금. 자 포커싱 안 당하고 광전사 포커싱 계속 성직자가 살려주고 아 죽었네. 오케이 수류탄 자 가가가가가가가 아이 그 장판을 걷다 까냐. 광성이 미쳤다. 광성 시궁지는 전에 해가지고 안했어. 광성 와 뻘궁 화염수사 뻘궁 미쳤죠. 어 좋아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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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어 이거 성직자 미쳤다. 오케이 자 뒤에 도박사 힐러주고 광전사 계속 때려주고 지금 광전사가 2000 막아주고 어 넣어주고 지금 딜이 얘보다 훨씬 좋아. 도박사가 그냥 도박사가 사기인 것 같아 지금. 이게 붙었는데도 유리멘탈 이게 터져서 온가? 도박사 사기인 것 같아. 지금 딜 원투 원픽은 도박사인 것 같아. 공격적으로 가자. 상광도 이번 우리가 후픽이니까 힐러를 두 개 다 살리고 마검사. 아 우리 닌자를 잘 못 써서 닌자 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힐러 똑같이 하나 살려놓을게요. 격투가 짜증나는 게 도박사 먼저 가져가면 짜증나죠. 도박사 변할게요. 무녀? 어 무녀로 가져가? 그럼 성직자랑 광전사 성광 기사 그럼 우리가 환영술사도 아까 좋았던 것 같아. 환영술사 데리고 와가지고 때리기 스플래시 데미지랑 좋긴 하거든? 환영술사 가져가고 딜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상대방 근접 많으면 화염술사 가고 근접이 없는데 화염술사를 쟤네가 가져갔네? 소총수 무녀 화염술사 이거 유령 아니야? 유령? 노딜인가? 광전사, 환영술사
아 환영 만들었어. 쉬우. 냠냠냠냠. 아 도발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냠냠냠냠 먹었어요. 냠냠냠 먹었어요. 먹었어. 아 다시 태어나. 냠냠냠냠. 도발로 또 다시 가겠죠? 아 세 개. 냠냠냠냠 오케이. 네 개. 다섯 개. 유령 다섯 개. 죽었어 또 죽었어. 냠냠냠 아 유령 갔다 박네. 저기 싸우지 마. 아 저기 하필 저기 싸워. 유령 최악이네. 냠냠냠냠 냠냠냠냠. 야 유령만 뺐으면 이거 이겼다. 유령만 뺐으면 이겼어. 기사가 있었는데 괜히 했어. 오케이. 이건 내 잘못.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 가자. 자 이번에 닌자 배나고 무녀 배납시다. 우리만 힐씁시다. 저쪽이 성직자 배나면 성직자 광전사 가져갈라나? 광전사에 유령? 화염술사를 되게 좋아하네? 탱커 확보하고 저쪽 도박사 가져갈라나? 소총수 도박사? 도박사에 궁수해도 될 것 같아. 유령 붙은 띄어지기도 하고 궁수 그것도 있고. 안녕 술사. 강철 피부로 갈까? 이게 낫겠지? 좋아요. 저쪽은 힐이 없어. 오케이. 유령 영어시 1호시 유령 1호시. 자꾸 어그로를 빼네. 자 터트리고 자 어그로 빼고 자꾸 어그로 빼죠. 유령 2호시 힐러주고. 오케이. 3호시 유령 3호시. 오케이. 14대5 힐러가 있어가지고 안돼 이거. 5 터졌다 5. 저쪽 다 만들었다. 어 쫓아오는데? 유령 쫓아오는데? 어 거기로 다 꼬라박으면 어떡해. 날라오죠 날라오죠. 오케이.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서 끌어당겨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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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유령 날라오죠. 오케이. 야씨 엄청 차이 벌렸었는데 쫓아오네. 자 이겼습니다. 아 화염술사 좋다. 아 아 기사를 하면은 좀 올라가는데. 기본 방어력이 두 개 있어서. 챔피언 통계 화술 도박사. 지금 도박사가 좋아. 자 다음 가겠습니다.
도박사랑 환영술사도 나쁘지 않아. 신캐가 지금 좀 좋아. 컨디션 좋고 힐벤 할 때가 아니라고? 근데 이기잖아. 힐벤 하면 이기잖아. 유령? 닌자. 도박사 화염술사 나눠 가져가고 힐러 나눠 가져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저쪽 잘하는 거 보였어. 기사가 하나 있네. 여기 다 잘한다. 다 센데? 배낼 게 없다. 화염술사 화술? 기사 가져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화염술사 그냥 가져올까? 화염술사에 도박사를 아예 그냥 가져오는 거 어때? 좋은 딜. 다 그냥 매점. 화염술사 광을 하나 넣어. 성직자. 아! 힐 오버 아니에요? 방패병. 딜로 딜 찍노? 소총? 방패병 괜찮은 것 같은데? 탱커 두 명에 힐러 두 명이거든? 검사? 아 검사가 있지? 검사로 찢어버릴까? 그래 검사하자. 빠른 시전 이렇게 갈까? 전술 지시 따로따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거든? 오 오! 긁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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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긁어버리고 긁어버리고 긁어버리고. 검사 검사 잘 때리는데 검사 잘 때리는데 긁어버리고. 자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궁극기 따로따로. 뭐야 무녀. 긁어버리고 컷인 슬롯머신 슬롯머신 가가가가 계속 날라가죠. 가가가가 오케이 가가가가 성기사 두다다다다다다. 아 저거 개사기. 오 저쪽 씨 팍 터졌다. 저쪽 팍 터졌다. 저쪽 팍 터졌다. 잠깐만 뭉쳐있지마 뭉쳐있지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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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저쪽 성직자 궁 개자리 들어갔어. 오케이.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았어. 왜냐면 저쪽이 힐러 매점 매서, 우리는 딜러 매점 매서. 딜러가 낫죠. 나 힐러 주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잘했다. 좋아요. 계속 가. 아 광이 좋아. 아 우리네. 인자맨 얼음술사. 광전사 배나고 기사 갈까? 굉장히 좋은데. 아니면 힐러 우리만 쓰기? 힐러 우리만 쓰기 가자 그냥. 기사 힐러 우리만 쓰기. 도박사. 아 좋은 거 다 가져왔다. 딜 괜찮아요. 광전사 환영술사. 저렇게 있으면 성 기사 배니까 진짜 유령 아니야? 진짜 유령? 유령의 소총 진짜로. 소총이 또 화용술사 잡아먹잖아. 그리고 요것도 있고. 전술은 같이 쓰는 게 나을까? 따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찍 사용해라. 궁극기를 일찍 쓸 필요가 있나? 아 유령 스킬을 쓰면 환영을 때려 가서. 저 환영술사에 환영 때려서. 환영 먹으면 안 커요? 일찍 써? 오케이 알았어. 아 하나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쓸까? 아 저 자꾸 앞으로 가 혼자. 이 제룸으로 옷이 없어. 아 오케이 이킬 이킬. 앙 유령이 있어서 초반에 약한데도 앙 한님 오케이 4킬 앙 5킬 유령 5킬. 자 끌어당기기. 유령 또 태어나서. 아 죽었네. 자자자자자 앙 먹고 6킬 유령 6킬 7 유령 7 가서 앙 먹고 야야 들어간다 한 입씩 쭉쭉 들어간다. 야 한 입씩 쭉쭉 들어가. 하 유령 한 유령 유령 아니면 그냥 쉽게 이기는데. 환영술사 자리 하나는 비워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탱커 힐러 딜러 하나는 근접을 쓸지
원거를 쓸지 서브 딜러를 넣어야 되거든? 그쵸? 하나는 서브야. 얘는 힐러죠? 힐러 모르고 탱커가 이게 전사랑 묶여가지고 씨. 요거 하나 더 하면은 도박사 나오는데 도박사 하나 빼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원거리 챔프 나오면 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럼 15를 바꿀 수 있어? 그럼 이것도 그냥 켜도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광전사, 성기사 뭐 하나에 근접 하나잖아 그치? 광성 여기서 이거 하고 하나는 얘가 환영술사나 화염술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근접을 하나 해줘야 된단 말이야. 어? 화관 어딨어? 근데 이걸로 8이 올라가도 나머지 111 올라가는 효과라 전투보조 하나밖에 안 쓰잖아. 여기도 좋긴 해. 얘가 셋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셋이야. 이거 좀 약하다 얘네. 자이언트 고스 닌자는 변할게요. 도박사 화염술사도 뱀 광 성 기사 수총수 분열을 가져갈까? 이름 어때? 수총수에 유령? 아 유령 궁수 하나 가야겠지. 얼음술사 하나 가자. 얼음술사 이거 완전 노딜인데 얼음술사 유령 한번 견제하게.
자, 붙어주면서 저쪽은 힐이 없고 이쪽은 좀 그 사거리가 짧고 무녀 빠져주고 그치 힐 해주고 얼음으로 한번 막아줬죠 옷이 없어요 지금 유령. 자 올려 한번 올려 유령 한번 올려. 아 오케이 따다다닥 느려지기 야 이거 얼음 잘 깔았다 힐 좋아요. 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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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죠. 이게 라인을 앞으로 푸시 푸시 하면은 이게 안 돼. 얘네가 유령 1어시 힐 넣어주고 2어시 유령 2어시 3어시 유령 3어시 도망다녀 도망다녀 4어시 자 힐 힐 오케이 자 유령 초반에 잘 틀어 막으면 되거든요 궁극기를 잘 써볼게요 자 잘해 근데 이거 경기 경험이 중요해요? 경기 경험하고 상관없을걸? 더 줘요? 이벤트 점만 더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난 얘도 쓰려고 더 이상 안 뽑습니다 그 궁극의 그거 안 하면 5단계 아니면 4단계인가 5단계 있잖아 프로 수준 유망주 뽑는 거 있잖아 거기까지 아니면 계속 쓰려고 그냥 자 우리가 선이니까 우리만 힐러 쓰기 갈게요 닌자 배나보 무녀 배나보 슈퍼루키 오래 못해 유령 벤? 뭐야 유령까지 변해줘? 성직자? 환영술사 도박사 이름 또 광전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사가 스탯이 좋긴 하거든? 공변사 방패병 마검사 괜찮은 것 같잖아요 광전사랑 마검사 마검사에 뭐 수총수를 넣든 뒷라인도 해주지 않을까? 수총수 격가 아시죠 전술 지시 따로 사용해라 힐은 범위 아닐 거야. 그어. 왜 안 그어? 그치. 제대로 그었죠. 방금 제대로 그었죠. 그어. 오케이. 그어. 그 스킬 써. 아, 왜 글로 그어. 어? 오, 장판 안으로 들어가! 광전사야! 가가가가가가 그거 오케이 수류탄 제대로 터졌다 그거
아, 제대로 들어갔다. 안 돼, 안 돼. 아, 룰렛, 룰렛, 룰렛. 23. 그거, 그거. 마검사. 900. 900. 마검사가 딜 더 하네? 얘가 마검사가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서 그래. 어, 그거, 그거. 긋는 거 좋죠. 어, 긋는 거 좋아. 지금 딜, 딜 거의 얘 비슷하거든? 근접인데? 좋아요, 우리 3승. 파워풀 펠리칸도 똑같이 3승 했네요. 신인 선수 이슬리스 대 활약. 선수단 이름 정해야겠어요. 빅 파파 힐러. 힐러 누구지? 옹냥이. 옹냥이 힐러. 탱커. 탱커. 침착맨. 딜러.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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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 어, 잡탕, 잡탕구리. 김기열. 잡탕 당근으로 할걸 그랬나? 어, 딜러. 딜러 보통 누가 하지? 아, 딜러 우한바. 아, 됐어요. 확실히 우한바. 갑니다. 다음. 아니, 천에, 천에, 천에들. 오. 갑자기 계약해 보인대. 뚱이 뚱뚱이가 지는 건 상상이 안 가는 걸. 제발 뚱뚱이 뚱뚱이 이겨라. 어. 지금 분위기가 좋고. 초 법사를 많이 쓸까? 이거 갈게요. 종수 빼고 우원바 가자고. 근데 그러기에는 이거 화염술사를 쓸지 안 쓸지인데, 화염술사를 배날까? 소총수가 남을 것 같죠? 아,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저쪽부터 성직자 벤. 무녀도 벤 해주는 게 낫나? 일단 닌자. 저쪽이 세, 닌자를 쓰진 않는데. 얼술 유령 쓴다는 건가? 무녀 벤 할게. 광전사. 도박사 가고. 우리 기사 잘하니까 기사 도박사 가자.
화술 뺏어오든가. 힐러는 없어. 기사에 유령은 됐죠. 그러면 화술을 가져올까? 아, 도박사도 쓴데. 기사 말고 화술 도박사를 가져올걸 그랬나? 어? 소총수로 가져가네? 그럼 도박사 맞죠? 격투가 격가의 유령 기사 있는데 환영술사로 한번 풀어주기? 환술이 좋다고 했거든? 몽구 라인이 우리 뒤쪽으로 잡힐까? 유저 아니에요. 몽구 별로 같아. 방어력이요. 몽구를 하기에는 사거리가 좀 짧지 않을까? 사거리 110. 근데 환영술사도 뭐 사실 뭐 딱히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마검사 몽구 한번 해볼게요. 빠른 시즌이 더 좋다고 했거든? 대마법사 가고 강철피부 가고 할게요. 전술 지시 궁극기 일찍 사용해서 유령 초기화시키 어때?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화술 딜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구독 감사합니다. 들어왔는데 유령 노엇이 유령 노엇이 야 성기사 끈덕지게 살아남았어요. 어 오케이 유령 1어시 지금 어시 먹은 게 지금 속도가 잘 안 붙죠 지금. 어 살았어요. 또 유령 달라들겠다. 다음에 또 도발 유령 유령 두 개 이겼죠 이거. 스노볼링이 안 굴러가고 있어요. 도도도도 달라붙는데 6터지고 오케이 도박사 1600 화염 화염이 딜 분산이 돼서 그렇지 딜은 진짜 잘 나와. 4대 살아. 도박사 플레이 오졌죠? 아 좋아 잘했어. 6 터뜨렸어. 우리가 화술할 것 같으면 바꿔 그러면. 자 성직자 가져올게요. 닌자벤 무녀벤 성직자도 가져오고 화연술사 광전사. 그럼 유령하게 돼있거든? 내가 봤을 땐? 기사 하나 가고 화연술사는 소총으로 잡을까? 아 도박사가 있었네? 잘못 생각했다. 기사 나중에 가져가도 아 기사 근데 나중에 가져갈 순 없어. 방패를 해가지고 기사 있으니까 소총수 가고
한영술사 가죠? 빙도 나쁘지 않아, 빙. 근데 빙을 하면 좀 노딜이긴 해. 요것도 노딜인데 궁수 얼수 갈게. 유령 해줄 것 같은데? 검사 검사 잘했다. 검사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 숙련도에 따라서 밴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렇게 밀어내고 오케이. 얼음으로 지금 마지막에 못하게 했죠? 아 근데 궁극기 시간 지났다. 궁극기 시간 지났어. 저 트패도 다 썼다. 오케이 여기다 썼다. 오케이 이제 하면 돼. 반격하면 돼. 야 뭐 터졌다. 잠깐만. 아 힐 아 노딜이야. 쌈노드 어디다 쓰냐? 따라가 저쪽 다 썼거든. 오케이 좋다 오케이 역전하고 저쪽 궁극기를 빨리 썼어. 되게 네, 천천히 가. 어 오케이 아 광견사 씨 미친. 자자 얼리고 검사 오케이 이겼어요 오케이 좋다. 잘 버텼다. 뭐야? 데스매치. 아 노딜 조합이야. 너무 노딜 조합이야. 근데 도박살 안 가져가면 성기사까지. 아 그래 딜러를 뽑았어야 됐어. 맞지? 자 소총수 닌자 유령 화술 화술 성직자 어때? 소총수는 또 지가 변했어. 몽크? 몽크면은 뭐야? 광견사 하나 뭐냐? 이거 마검사 해도 될 것 같은데? 저쪽이 무녀가 있긴 하지만 마검사 궁수를 해도 되지만 마검사
왜냐면 도박사가 뒷라인도 때릴 수 있거든? 분노 딱 좋, 딱 좋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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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뽑아내. 아 무녀 미치 무녀 뭐야 무녀 500딜 야 긁어 긁어 크게 긁어 화염술 천천히 천천히 야 긁어 뭐해 오 데꼬아 데꼬아 그치 오케이 긁어 긁어 오케이 오케이 아 거기다가 뭐하냐 그리고 그걸 제대로 긁었다. 오케이. 긁었다. 자, 이제 우리가 갖고 왔어. 힐 받으면서 자. 마검사 6 6 터졌고. 아, 라인 라인. 잠깐만. 자, 오케이 오케이. 이게 12. 야, 버텨 버텨. 야, 버텨 버텨 버텨. 오케이. 이겼다. 딜 좋았죠. 딜 좋았고. 마검사 딜 좋았고. 얘만큼 했거든? 딜? 탱은 탱대로 해주고 환영이 그 각을 바꿔가지고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상하게 만들어 화도 화도 미쳤죠 화기 화도 화기 화염술사 사기야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화염술사한테 붙는 걸 기사가 떼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답변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네 거리! 거리도 할까? 카이팅 카이팅 할 수 있잖아 거리도 하나 그리고 전술 지시 확장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와 쏟았어 침착맨 바꿔줄게요 야 이쪽 미쳤다 컨디션 봐 뭐야 컨디션도 좋고 이것도 좋고 22 막 숙련도 뚫었어 우리도 좋아요 닌자 야 이거 뭐야 이거 도박사 도박사 밴 무녀 밴 하염사 밴 성직자 가져갈게요 광전사 기사 광기 광기도 좋아 안으로 데리고 오기로 할까? 어차피 나눠봤잖아 방패병이 방패병 지금 붙어있으니까
마검사의 몽크 둘이 해도 될 것 같아. 마검사를 먼저 가져갈게요. 둘이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면 내가 하나 더 하면 되니까 소총수. 몽크의 궁수. 아니 몽크의 검사? 몽크의 검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같이 힐 받잖아. 저쪽 스플래시도 없고 유령. 전술치지 일찍 사용하라. 오, 오 유령 잡았고 한번 긋고. 오 달려온다. 와 성직자한테 붙는다. 떼줘 성직자 떼줘 성직자 떼줘. 오케이 힐 힐 힐. 오케이 나쁘잖아 지금. 지금 유령 못 붙게 유령 못 붙게. 뒤에 좀 봐줘 유령 좀 떼줘. 성직자 근데 자기한테 힐하면서 버티고 앞에는 카라짐이 자기한테 하고 앞에 카라짐이 자기한테 하고. 자 두 개 두 개 유령 없을 때 죽여. 그래 유령 없을 때 죽여라. 자 오케이. 자 앞에는 카라짐이 힐하고 뒤에는 자기가 힐하면서 버티고 어그로 버티고 그죠? 힐하면서 어그로 버티고. 아 죽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유령 또 쇼하는데? 유령 쇼하는데 광전사 날라다닌다. 어떡하냐 이거. 아 잠깐만 유령 쇼한다 유령 쇼한다. 3원씩 아 긁었어. 오케이 잡았어? 마검사가 긁어가지고 잡았어? 두두두두 이겼다. 카라짐이랑 이렇게 세트로 근접 3명이 계속 힐르면서 싸우는 게 나쁘지 않았어. 왜냐면 화염술사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다오. 저쪽. 아 마검사 벤. 딘자 벤. 기사 벤. 광전사변. 성직자? 오케이 그럼 나는 화염술사 가져갈게요. 화염술사랑 도박사 가져갈게요. 소총수? 오케이 방패병. 가져가 줄게요. 근데 저쪽 문역까지 뺏어가려고 하면은 진짜 조지거든? 쟤네? 근데 유령이 유령 가자고? 일단 방패 갈게. 뭐냐? 자, 힐 주기 싫어서 두 개 가져간 거거든요. 앞라인이 없어, 지금.
몽크로 힐을 할까? 아니면 유령이 들어가서 혼자 갖다 박을 것 같죠? 느낌이. 강철 피부 전술 지시 간격을 좁혀라. 힐러 20. 오케이 잡고. 지금 라인이 없어. 앞라인이 지금 개 터지잖아. 라인이 없으니까 지금 막 뒤로 가기 바쁘잖아. 간격 좁히면서 그냥 들어가면은 지금 힐러가 계속 보호가 안 돼요. 아 오케이 저쪽 많이 뺐어. 많이 뺐어. 오케이 땡겨오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앞라인이 없어 지금. 이게 저쪽이 힐러 내거 봉사하려다가 앞라인 다 망가짐. 오케이 최대한 붙으면서 방패병 이거 받아주면서 카라짐 또 넣어주면서 붙어주면서 카라짐 넣어주면서 개패죠 지금. 앞라인이 없으니까 뭐 딜도 힐도 못해요 지금. 자, 붙어주면서 도박사 2000딜 좋습니다. 얘 또 이겼어? 얼음술사 팬 땡이뚱땡이 감독과 파죽지세의 뚱이뚱뚱이. 자 5경기 전승 방어력 성직자 성직자로 7승 달성하면 된대. 전사계열 챔피언 숙련도 1 방어력 3 방어 1 포기하고 전체적으로 방어 3을 포기하고 공격에 1을 올려. 올라? 자, 갈게요. 스폰서. 우승. 개선. 전술 지시 확장 이쪽은 좀 널널하네요. 닌자 벤 총수 벤 환영술사 벤
궁수 된. 광전사 화술 도박사 기사 방패병 무녀 몽크로 아 몽크로 보이지 말까 성직자 할게요 이거 유령 붙어도 성직자가 빼줄 수 있던 것 같아 그리고 간격을 좁히고 궁극기를 일찍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끝창력 오케이 오케이 뒤에 잡아주고 자 지가 들어오죠 지가 들어오죠 궁극기 이상하게 다 써버렸네 뒤에 유령 봐 자 유령 없을 때 죽였죠? 유령 없을 때 죽였어요 유령 2어시 자 지금 막 계속 터트리고 있거든? 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저쪽이 좀 노딜이죠 노딜 좀 막아주고 컷이 나오고 저쪽 노딜이야 딜이 없어 우리가 딜을 다 가져가가지고 유령은 그 킬 어시를 먹으면은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딜을 확실히 확보하고 유령이 가면 괜찮은데 딜을 확보 안하고 유령을 가면은 유령이 이도저도 안돼요 자 우리쪽 이때는 또 힐러 봉쇄하면서 가도 되거든요 닌자 변하고 무녀 변하고 성직자 변 안했으면 성직자 먼저 먹고 그럼 화염술사 도박사 가져오면은 소총수랑 하면 되니까 성직자 먹고 유령? 기사랑 화술 갈게요 아! 화술 못 가져오네 화술하고 지금 근접 3개거든요? 화술하고 이쪽이 알아서 들어오니까 몽크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검사로 긁어줘도 되고 검사가 또 이거 높거든? 도박이? 그냥 세니까 저쪽 도박이 주면 별로잖아 그제? 도박이로 갈게 아마 와! 맞네 안으로 다같이 들어오네 근데 화염술사가 있는데? 일찍 사용하고 간격
따로 사용하고. 다 도발 걸릴 텐데. 화술 딜 한번 보죠. 300딜 벌써. 300딜. 흘러주고. 성기사가 안 죽어. 자, 안으로 계속 들어오죠. 1300딜. 애들이 딜을 못해. 안돼 안돼 아파. 이어시 위령. 이어시 빨리 죽여. 위령 3어시. 오, 잡아먹나요? 오, 잡아먹나요? 오, 성기사 버티나요? 오, 버텨요. 성기사 버텨요. 오, 오, 화염술사한테 붙었는데 또 힐러 그 보호막 걸어주면서 버텨요. 또 날라와요? 날라오는 중에 끝나요. 그 화술을 골랐는데 근접 4개 고르기 같이 죽기. 아, 도박사 좋아. 도박사 좋아. 아, 이게 지금 진배랑 교환하면서 나왔거든? 근데 이쪽은 계속 나갔는데도 가겠습니다. 신청해 계속 뺄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선이니까 또 힐러 우리가 독점하는 형태로 닌자벤 무녀벤 총수 힐러 가져가고 화술하고 도박사 가져가겠죠? 그럼 우리가 도박사 하나 챙겨야 돼요. 근데 화두를 가져가도 힐을 하나 가져가는 게 더 좋더라고. 뭐야 이거? 광방? 기사는 하나 가져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기사에 화술이 있으니까 기사에 궁수 어때요? 기궁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유령해도 격가 완전 근접으로 다 세 개가 붙어버리네. 전술 지심 따로 사용하고 아궁 간격 좁힐 필요 없지. 넓혀라. 자, 최대한 넓히면서 싸우고 있죠. 지금 최대한 넓히면서 쓰고 있어요. 오케이, 앞에서 막아주면서 우리 딜러들 두 명이 계속 때리고 있죠. 오케이, 계속 앞에서 성기사가 막아줘. 야, 이거 거리 진짜 잘 벌렸다. 그치? 자, 앞으로 들어가. 저격, 저격, 화술 저격. 아, 그때 궁 깔았어. 씨, 광전사, 광전사. 이거 어떻게 해? 광전사 힐. 오케이, 힐 좋다. 힐 좋다. 힐 위치 좋다. 힐 위치 좋다. 계속 들어가고 좋다. 계속 때리고. 우리 딜러들 계속 퍼져가지고. 그치? 좋다. 지금 옆에 사이드에서 계속 때리고 있잖아. 특패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어때? 딜이 안 들어가요. 화염술사 딜이
자, 좋아.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오케이, 이겼어요. 진베가 원래 켈타스 잘해. 진베가 원래 켈타스 잘해요. 캐스터형 그 챔피언 잘해요. 오케이. 방심할 정도의 격차는 아니다. 자, 저쪽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 주고 화염술사 도박사 둘 다 가져가는 방향으로 갈게요. 기사 변했으니까 닌자 변해주고 무녀 변해주면 성기사 성직자로 변해줄게요. 아, 도박사 가졌으면 우리는 화염술사 가져가줘야죠. 화염술사랑 화염의 광전사 가져가줄게요. 유령. 유령이면은 얼음 하나 갈까? 얼음 괜찮거든? 얼음에다가 하나는 몽크? 검사 다 근접을 3개를 넣어버렸네? 광전사 마검사 하나 할까? 몽크 할까? 몽크하고 뭉치기 할까? 몽크하고 뭉치기 어때? 일찍 사용하고 뭉치고. 뭉치면 저들도 뭉쳐요. 그죠? 우리가 뭉치면 저들도 뭉치거든. 뭉쳐서. 야, 이거 화염술사 딜각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뭉치면 카라짐 힐각도 나오고 카라짐 힐각도 나오고 그것도 나오고. 오, 검사궁 뻘궁. 검사궁 뻘궁. 얼려서 얼려서 이렇게 되냐? 잠깐만, 유령 뭐야? 유령 4킬. 유령 4킬 뭐야? 5킬. 잠깐만, 17초. 카라짐 힐 야무지죠? 카라짐 힐 야무져요? 야, 뭉치니까 카라짐 힐 야무져. 야, 좋다. 진베 아주 딜 잘 넣고 광전사도 굉장히 잘했어요. 유령 함정픽이야. 파워풀 펠리칸스 떨어졌죠? 오케이. 지금 보면은 챔피언 통계 화술 도박사 이 두 개가 지금 사기야. 아니면 성 그 힐러 독점하는 형태. 유령 유필패 이거 마지막 경기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암살자 봉쇄가 돼가지고 그래 이게 지금. 들어와. 우리부터 성직자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도박사 벤 오히려 좋아. 무녀 벤 오케이.
하술 하나 가져가겠죠. 몽크의 몽크의 마검사 부터 화술 기사 앞라인에 있어야 되니까 방패병 하나 가야 되고 검사 하나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 둘 다 딱딱해가지고 개패기 좋거든? 금유령? 격가 야 사근접? 힐러가 없으니까 사근접으로 짰나봐 간격을 좁혀라 궁극기 따로 사용하라 근데 몽크에 하는 것보다 이 딜 우겨내는 게 더 셀걸? 아 마검에 쓸리는구나 그냥 넓혀? 넓힐게 아 저들은 어차피 붙지 저들은 어차피 붙으니까 와 좋아요 실 계속 넣어주고 검사 한번 그어주지 아, 지금 여기 각이 아까 좋았는데 아까 긋는 각 아 영킬 영킬 긋기 아 좋아 오케이 어그로 끌어주고 도발 아 빨간 스르탄 아니 그 격가 격가군 아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그래 다 같이 태어났어 내가 한번 잡아줘 빨리 6초 11 끝내 오케이 궁 다 갖다 버렸었는데 얘기했죠 경기 내용 너무 안 좋죠 뭐야 얘는 기사 궁 따로 쓰게 했는데 우리 DLC도 있어요? 이거 DLC 없을 텐데요 19까지 올라왔어 화술 검사배 아 레이드 왔다 아 주호민 작가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박사 기사에 청직자 그럼 유령도 못 쓰죠 무녀 그러면 우리는 아 근데 궁수 딜 너무 안 나오는데 소총수 얼술 몽크
환술. 환술 갈까? 환술 갈게요. 넣어주고 빠른 시전 전술 지시 터지고 따로 사용하고 시작. 자, 그 기사 하고 싶다고 해서 준 거예요. 송기사한테 얼리는 거 별로 의미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무녀가 지금 좀 저쪽 썩고 있죠? 무녀 썩고 있습니다. 카라짐도 썩고 있고 힐이 지금 뭉쳐야지. 얘는 뭉쳐야지 센데 흩어지고 지금 또 도박사도 살려줬죠 또. 야, 성기사. 성기사 살아난다. 와, 수류탄. 크, 환영. 지금 헷갈려요. 오,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야, 이거 제대로 들어갔다. 우리 궁극기가 먹혔다. 성기사 아직도 안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쓱 빼가기. 환술이 딜도 좋으면서 탱도 좋으면서 2800함. 그니까 썩었으니까 이해할 거면 이해하자. 이떡. 평균 피해량 환술, 도박사, 수총수, 마검사, 닌자 환영술사. 근데 받은 피해량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몽크, 광전사, 방패병, 회복량. 화술은 뻥딜이 있어요. 뻥딜.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바꿀 수 있나? 아, 지금 못 바꾸네요. 거의 달성했죠. 저장. 봐봐, 저장했지. 시궁지 파이터즈 24시간 했어. 어? 쥐 어디 갔어? 어? 쥐 날라갔어요. 일러스트 뺐나봐. 패러디 구단 아이콘 다 사라지면서 그렇게 됐나봐. 동기화 했는데. 동기화 되면은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